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거? 다행이죠?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270만 4천 원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집, 단독 혼자서 사는 가구는 169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졌을 경우에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사실은 좀 적지. 좀 더 주면 좋지만 그래도 올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30만 원씩, 예전에는 뭐 40% 이하는 30만 원이었는데 70%에서 그 40% 그 중간은 25만 원씩 줬었나 봐요. 그래서 일절 70% 이하면은 30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1956년생이랍니다. 그러면 1956년생이면은 내가 1월부터 신청해야 될까요? 아니랍니다. 자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내가 5월생이면 4월에 신청하는 거고요. 11월생이면 10월에 신청하는 겁니다. 받는 거는 그 전달부터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되면 줄까요? 천만에 만만에 공덕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신청할까요? 읍면사무소, 또 동주민센터, 또 국민연금공단 지사들 그런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 내가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내가 거동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 차편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대요. 여러분, 찾아와 준답니다. 전화하십시오. 전화기는 있으시죠? 1355번이요.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찾아와서 신청을 대신해 주신답니다. 정말 친절한 서비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30만 원씩 수급하실 수 있답니다. 요것 또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월 30만 원이라는 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